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이제 육신과 십이운성을 매일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한 번만 보면 되지, 뭘 그걸 매일 읽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하고 십이운성이 입에 이렇게 근육에 붙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읽음으로 해가지고 청각 청각을 이용하게 되고, 또 책을 봄으로 해가지고 시각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각, 시각, 촉각 명명하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붙어야지 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실제 사주를 볼때 우리가 육신하고 십이운성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몸에 체화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하루에 조금씩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뭐한 5시간씩 공부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에 여러분이 5분을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계속 여러 번, 뭐한 100번 정도 이렇게 해뿌리고 나면 몸에 체화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머리, 또 인간의 몸은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조금이라도 계속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 해가 머리가 탁 그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착 달라붙게 되고, 이거 우리는 체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십이운성은 여러분들이 그 조금씩 해서 반복을 해서 몸에 체화를 시켜야 돼요. 입에 웅냥웅냥 되고, 귀로도 확 되고, 눈으로도 확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 사주나 하나 띄워보죠. 자, 여기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사주 예제를 뭐 김정호 뭐 이렇게 해서 1966년 2월 4일 신은 사시 신시, 예, 끝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주를 띄었습니다. 하나를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쌤 말씀대로 모든 사주는 이제 육신 가지고 그 전체를 풍경 보듯이 보는 거는 식간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그다음에 지지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걸 가지고 풍경 보듯이 보고 사주를 디테일하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는 거는 육신입니다. 근데 그 육신을 쓰려고 그러면 12운성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의 비중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기준점, 그게 바로 12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육신과 12운성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확 해서 이제 저기 산이 있고, 들이 있고, 풀이 있고, 물이 있고, 호수가 있고, 이걸 보는 거는 식간론입니다.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 그거는 이제 요거 육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나면 이제 그거 보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할 정도로 계속 할 겁니다. 왜?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사주 예제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조금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많이 해야지 잘합니다. 예,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하기 싫어도 잘하게 돼요. 근데 조금 해가지고 잘한다, 그건 뭐 아주 머리가 아주 천재거나 뭐 이런 경우는 뭐 가능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저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억수로 많이 보고 억수로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지금 쪼맹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선생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요 많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도 보는 훈련은 억수로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 요거 하나하나 정재가 뭐다, 인수가 뭐다, 요거 인수가 뭐다, 왜 육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대운에 3살 때 대운, 편인 13살 급제, 23살 비견, 33살 상관, 이렇게 대운에도 육신이 나타나죠. 행운에도 뭡니까? 이 사람 48에 비견, 40살 상관, 49 상관, 편재, 정관, 평관, 인수, 편인 쭉
대운에도 육신이 해운에도 육신이 나타나죠. 월운에도 육신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육신은 끝없이 나타납니다. 온데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 하나하나가 뭐라는 그 기본, 이제 그 기본 개념을 하루에 조금씩 공부해 가지고 입으로 익히고 귀로 익히고 눈으로 익히라고 그랬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고. 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육신은 보자기로 담아라 그랬죠. 보자기, 바람 보자기, 빨간 보자기. 왜 이거 10개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자기에 담지 않으면 확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하나를 담으려고 그러면 뭐 막 손 밑으로 빠져나가고 옆으로 빠져나가고 뭐 여러분이 담을 수가 없죠. 근데 보자기에 담게 되면 많이 담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보자기에 담는 거는 이쪽에는 인수편인 비견급제. 인수편인 비견급제는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나를 양육하는 거고,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과 이거는 내 힘을 빼는 거. 왜? 식신상관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정제편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힘이 빠지죠. 정관편과 표설을 해야 되니까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내한테 힘이 빠지는 거, 내 힘이 빠지지만 돈이 들어오고 배슬이 올라가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요게 식신상관 정제편제예요. 정제편제 정관편관. 그러니까 힘 빠지는 육신, 그 다음에 내한테 힘 도와주는 육신, 육신을 두 가지 보자기로 담아라. 하나는 파란 보자기, 하나는 빨간 보자기. 자, 그러면 보자기 안에 보니까 여기는 인수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인수도 있고 비견도 있고 편인도 있고 급제도 있고 급제도 있고 인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두 개 세 개씩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전부 두 개로 연결해 버리면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해가지고 두 개로 연결해 보면 다 고리처럼 연결이 됩니다. 요쪽에도 아무리 많아도 식신 이제 식신 상관만 있으면 다행인데 식신도 있고 정제도 있고 상관도 있고 편제도 있고 정관도 있고 평관도 있고 평관도 있고 식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세 개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어요. 사주가.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육신은 결국 두 개로만 연결하면 나머지는 고리처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거하고 요거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육신이 있죠. 자, 요 사주 보십시오. 요 사주에 정제 있어요. 여기 인수 있어. 그럼 정제하고 인수 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인수하고 인수 두 개가 있을 때는, 인수가 두 개일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육신을 두 개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나면 육신을 보는 그 시각, 눈이 훨씬 더 깊어지고 또 훨씬 더 폭넓어지고 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개씩 있는 걸 어떻게 공부하는가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부하는 방법, 일단 여러분들 책을 펴보십시오. 요 책에 자, 요 책을 요 북극성 3 역학 프로그램을 임대하신 분들한테는 이 책도 같이 임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임대해서 쓰면서 뭐 책 좀 뭐 낙서하고 그래야 돼요. 예, 낙서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 해도 되니까 요 책을 꺼내 보십시오. 이제 방금 제가 두 개 연결된 게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이 아 여기 있네. 이게 노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눈 나빠지기 전에 책 많이 보십시오. 자, 요 책에 보면 240페이지에 보면 육신대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240페이지 보면 육신대학 해가지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견과 비견, 예, 비견, 이제 비견과 비견, 그 다음에 뭐 비견과 급제, 비견과 식신, 비견과 상간, 비견과 정제,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육신이 두 개씩 연결됐었을 때 그걸 쭉 여기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네, 하나하나 해가지고 요게 페이지가 그래가지고 쭉 가서 이게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 쭉 가가지고 인수편인 해가지고 297페이지 가시죠. 네, 297페이지. 그러니까 240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니까
거의 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게 한 50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네, 소리 내가지고 그것도 하루 종일 다 한꺼번에 읽지 말고 이제 비견편, 오늘은 비견편, 내일은 급제편, 모레는 식신편, 그 다음에는 상간편, 그 다음에는 정관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신을 한 파트씩. 그럼 요거 다 50페이지니까 하루에 5페이지씩 읽으면, 하루에 5장씩 읽으면 10일이면 다 읽죠. 예, 그리고 또 10일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해가지고 또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100일 정도 읽으시면 돼요. 100일. 100일 읽으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10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을 볼 수가 있거든요. 10번 정도 소리내 가지고 읽고, 소리내 읽고, 그리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이렇게 감각을 자꾸 사용을 해야지 이게 몸에 착 달라붙습니다. 자, 근데 왜 이거 저 두 개씩 하라느냐? 두 개씩.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주에도 벌써 여기 자기 사주에도 육신이 한 개, 두 개, 여기 아니네. 자, 여기 보면 자기 사주에도 육신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56이니까 대운에도 육신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죠. 대운에도 하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운을 보려고 그러면 여기에도 또 육신이 하나 나타나죠. 이번 달 만약 운을 보려고 그러면 여기에도 만약에 육신이 또 하나 나타나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육신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기본으로 여섯 개가 나타납니다. 기본으로. 달 운까지 보는 것까지 하면 기본으로 여섯 개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이 육신들이 어떤 것, 이제 각각 성격이 막 그 정반대인 육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하고 이 육신하고 있을 때는 어떤 성격이 드러나느냐, 이거하고 이거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각각 두 가지 그 개념, 이제 이런 감, 개념이란 감, 그 감을 여러분들이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럼 아까 이 책을 한 파트씩, 그러니까 절대 하루에 공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조금만 하십시오. 해가지고 하루에 한 파트씩 이제 읽어나가면 10일이면 다 읽죠. 그리고 다시 또 11일째부터 또 처음 그 한 파트 읽어나가면, 그래 100일을 하면 여러분 10번을 읽게 되거든. 그것도 꼭 소리 내가지고 냥냥 해가지고 입이 자꾸 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면 100일만 하면 여러분 10번을 읽게 되고, 그러면 웬만하면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영하는 거, 수영 배우는데 교실에서 수영하면 자유형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숨 쉴 때는 하면서 이제 숨 쉬고, 막상 물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안 됩니다. 그대로 절대 안 됩니다. 다음에 뭐 접영할 때는 이래가지고 호흡에 숨 해보십시오. 물속에서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가가지고 물 몇 번 먹고 그냥 뭐 또 교관한테 또 혼쭐 나고 이래 해가지고 그게 됩니다. 어느 날 물이 잡혀요. 막 잡혀. 이거 똑같습니다. 육신 공부도. 제가 조금 하나 할 때 좋은 거예요. 마야라고 그러면 여러분 진리불입니다. 예, 질려가지고 놀래가지고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근데 조금씩 배기를 계속하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하고 공부 이걸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임대를 20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죠. 20개월 임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보증금은 이제 매달 5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사라지거든요. 예, 사라지니까 어쨌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하세요. 빨리 공부하지 마세요. 천천히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20개월 동안 제가 계속 돌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육신 두 개씩 해가 책 아까 240페이지 한 파트씩 읽는 거. 근데 내가 책만 봐가 잘 모르겠어. 소리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자, 그거는 여러분한테 또 무료로 그것도 임대인 거죠. 임대했는데 그냥 막 여러분들 임대를 계속하면 여러분 거 됩니다. 20개월 뒤 되면 여러분 거 돼요. 자, 그럼 거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거가
그러면 나는 소리도 좀 듣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다. 자, 여기 보이시죠? 요게 여러분한테 이제 USB로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생활력학 100시간 이러면 요 안에서 아까 이제 뭘 도대체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육신 대전. 요 책에도 육신 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대전 강의 이래 가지고 소리 파일로 총 19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요점 정리를 해서 읽어 놓은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제 테이프로 제가 강의를 이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그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테이프 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동영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MP3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예, 스마트폰으로 옮겨 가지고 요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육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소리가 하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그거 되죠. 실제 자, 요렇게 이제 좀 말소리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요앱 중에서 빠르게 2배속으로 하는 게 있어요.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하면 좀더 빨리 또렷또렷하게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제 그 육신에 대해서 쭉 이제 제가 소리로 강의해 놓은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또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죠. 소리로 된 거, 육심.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한테 들어보라고 막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어떤 분이 막 전화 와가지고, 와, 쌤, 정말 그 육신, 그 강의한 거 정말 좋대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니, 그냥 동영상이 좋지. 왜 소리만 나는 게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문스러워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뭐가 좋은데 하니까 잠안 오는데 이거 틀어놓으면 막 그렇게 잠이 잘 온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저녁에 잠안올때 이걸 틀어놓으면 잠이 그래 잘 온대요. 예, 그래. 이 공부하라고 녹음해가지고 쳤는데 잠안올때 틀어놔가지고 잠자는데 이걸 쓰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육신 두 개로 묶어가지고 하는 거 책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저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아니 육신은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좋은 걸 우리는 희신, 나쁜 걸 우리는 기신, 좋은 걸 우리는 용신, 나쁜 걸 우리는 흉신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완전 공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딱 여러분 도표끼리 이렇게 딱 여기서 여기 딱 찾아버리면 그게 좋다, 나쁘다 그대로 판단이 되도록 공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못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공식 보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이 육신의 기본 개념만 알게 되면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걸그 해석하는 거는 그 도표만 보면 그냥 다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한테 그 임대용 거기에 그 사용 방법이나 이런 데 도표를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단 이제 그거 보고 나잘 이해가 안돼 하는 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도표를 이렇게 이제 줄을 끄고 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보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비공개로. 비공개로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서 여러분 카톡으로 요 임대 요 프로그램 요 뒤에 이 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녹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봐 모르면 한번 더, 두번봐 모르면 한번 더, 이렇게 여러 번 보게 되면 아 요런 거구나 하면서 금방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 육신이 좋게 작용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 용신 찾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는 도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도표 하면 금방 여기서 이제 어느 걸 용신으로 써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한눈에 그냥 다 돌아 버립니다. 이 사주에서 이제 뭘 용신으로 써야 되고 대운에서 뭐가 이 대운에서는 뭐가 용신이고 행운에서는 어떻게 되고 뭐좀 한눈에 다 들어와요. 단 이제 여러분들 육신이 뭐라는 거, 그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육신과 육신이 각각 다른 게 옆에서 이렇게 만났었을 때 해석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 그거는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몸에 팍 이렇게 옥으로 몸에 체화가 되도록 그건 결국 반복학습해가지고 매일 읽으면 돼요.
읽으면 몸에 딱 붙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이 그대로 됩니다. 예,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요만 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1년 운세를 뽑아줍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하면 1년 운세가 뽑혀지고 그리고 그게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1년 운세를 뽑으면 뭐 어디에다가 이걸 찍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틀리죠. 근데 이걸 공부하고 나면 그 뒤에는 잘 맞아 들어갑니다. 한 7, 80% 이상 적중해요.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7, 80% 이상 적중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네,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7, 80%를 적중해가지고 상대방들이 맞네 해가 달려와가지고 그러면 또 상세하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줄 줄 알아야 되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